출발합시다. 종말 팬맨 보통으로 보통 모드. 오, 저런 비행선도 지나간다. 시작하기. 아아 대피스 넣을 때 소리 좋죠. 아, 렉 안 걸리고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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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치워놔. 이런 거 치워놔. 치워놓고. 치워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 시작. 후레쉬부터. 후레쉬! 딸! 오케이, 딸. 제일 고달픈 딸부터. 원에 넣어주고요. 좋아. 엄마! 아들! 아이, 바꿨어. 아들이랑 엄마. 좋아. 일단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스프레이. 책. 지도. 라디오. 야, 진짜 필수품 다 챙겼고요. 굿. 좋아. 총. 응급약 다 챙겼고요. 오케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판. 물. 식량 두 개. 좋아. 저 뭐 안 챙겼지 지금? 이쪽에 총알. 물. 식량. 물. 오케이. 좋아. 뭐 중요한 건 안 챙긴 거 있나? 오케이. 됐어. 아, 방독면. 방독면. 와, 도끼랑 방독면 안 챙긴 거 같은데? 아. 됐어. 한번 해 봅시다. 네, 구하면 됩니다. 구해 올 거예요. 네. 구해 올 겁니다. 오. 네, 이 정도면 할만해요, 충분히. 가장 비충량이 많은 대피소 좋습니다. 방독면은 구하면 돼요. 엄마 보내면 돼요, 엄마. 엄마가 이런 거 잘 구해와요. 식량 좋고, 물 좋고. 네, 방독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자, 엄마가 이런 거 잘 구해옵니다. 영화의 장면 연기하기. 이런 또 상황극 좋아해요, 얘들이. 아주 상태가 좋고. 좋아. 좋았어. 돌로리스는 바깥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돌로리스 보냅니다. 엄마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거미 이벤트! 좋습니다. 문도강 나오나요? 문도 스프레이 쓰겠습니다. 갑니다. 자, 딸내미 문도! 문도! 내가 간다! 문도! 문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방독면 필요 없어요. 방독면 없어도 됩니다, 이제. 방독면 같은 거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도끼만 하나 구해먹네요, 지금 이제. 자, 됐어. 자, 해냈어. 대박 됐죠? 야, 저 대박 났어요, 이제.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수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수준에서까지 오게 되면 무기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된다. 우리는 거미놈들이 잘 조준된 살충제를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린 살충제를 사용했고 끝날 때쯤 몇 마리 남지 않은 거미들은 도망을 쳤다. 우리는 잔해를 치우던 도중 예기치 못한 상품을 발견했다. 바로 전에는 알아채리지 못했던 통조림이다. 결국은 이 통조림... 아, 거미한테 쏘인 게 아니라 통조림을 발견했는데 그걸 몰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만. 통조림은 그림자와 몇 겹의 거미 사체 밑에 숨겨져 있었다. 아, 그래서 식량 하나를 얻었고 스프레이 하나가 없어진 거구나. 아, 아니구나. 아, 저거는 식량을 얻은 거네. 거미 수십 마리와 싸우던 도중에 한 마리가 운이 좋았는지 메리 제인을 물었다. 상처는 심각해 보이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메리 제인은 편에 있었다. 아무것도 메리 제인을 귀찮게 할 것은 없습니다. 참, 이 메리 제인이랑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안 돼. 물은 일단 다음번에 마십시다. 물은 하루 더 쉬어도 돼요. 탈수까지. 밖으로 나가야 될 사람 메리제인이죠. 메리제인 나갔다 오시면 돼요. 자, 화이팅! 사람 잡아갖고 오지마. 사람 잡아갖고 오면 안된다. 메리제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물 줍시다. 다들 물을 줘야 돼. 물. 메리 없을 때 물을. 메리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실은 물 안 줘도 됩니다. 문도는요.
먹을 것만 잘 챙겨주면 돼. 아, 밖에 방사능 지역이 많은가 본데 이 방사능 소리가 엄청나. 하지만 메리제이는 부적입니다. 어, 착한 팀이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케이. 테르는 잘 지내고. 굿. 아, 보급품 투하 필요 없어. 보급품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거 안 가지러 나가도 돼요. 방독면이 있었으면 가지러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방독면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 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라디오 잡음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어? 뭐 좀 먹을까 우리? 지금 어, 티미가 배고프구나. 다들 GGA원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목마름,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자, 물은 하루 더 참아도 됩니다. 티미는 사과주스를 좋아해요. 티미 사과주스 좋아했구나. 누가 배고팠지 지금? 어, 테드. 어, 뭐야? 아, 또 여기서 또, 아, 이게 뭔가요? 또, 아, 진짜. 이거 곤란하지, 또 홍수 났어. 어, 이러면 뭘 챙겨야 되나, 그러면 이제? 지도를 살려야 되나, 라디오를 살려야 되나? 라디오 살립시다. 지도 없어도 메리제인이 알아서 갔다 올 거 아니야. 네. 라디오 살려야지만 엔딩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 좀 없어도, 아, 지도도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좌표 찍어야 되는데. 일단 지도가 있어야지 좌표를 찍거든요. 근데 라디오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될 텐데. 라디오가 없으면 라디오는 구해요. 라디오 살립시다. 네, 라디오 살립시다. 지도는 금방 고칠 수 있어. 저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야. 네. 지도 저 고칠 수 있어요. 아, 라디오가 고치는 이벤트가 있었나? 라디오, 아, 지도 구해봐. 아, 젠장. 아, 또 여기서 홍수가 또 나한테 물을 먹이네. 그리고 찢어도 사용할 수 있겠구만, 이거. 찰스. 엄마 배고프고. 배고픔이 다 차려 왔지? 아, 또 이거 불면증 이벤트. 아, 또 이게. 아, 이게 또 하나하나씩 이거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이거 안 하면, 아, 어차피 다 피곤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문도만 나가면 되니까. 문도만 나가면 되니까 다 피곤해도 돼.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 왔다. 문도! 어, 왔어. 뭐야? 뭘 갖고 왔어? 용감하게 증상을 무시하기로 했다. 많아봤자 한두 시간 자는 일상에 지쳤다. 운이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욱 지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그저 우리의 하품이 습격자들을 겁먹게 해서 쫓아내고 방사능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자. 밖에서 무사히 대피소로 돌아온 메리 제인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오케이. 애들 방에서 남은 것 중에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은 불탄 책상과 메리 제인의 침대뿐. 침대 밑에 숨겨진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은 통조림 스프로 가득했다. 오! 그리고 물, 식량 두 개, 물 두 개. 스프레이 한 개. 아, 스프레이도 하나 또 생겼구나. 굿. 자, 메리제인은 밥 계속 먹여야 됩니다, 쟤는. 쟤는 무조건 계속 먹여야 돼요. 어, 얘 녹초 안 됐네, 테드는. 나갈 준비하고. 메리제인은 상태가 아주 좋다. 대박이야. 네, 자신의 집을 수색했군요. 네, 병 걸린 거예요. 지금. 거미한테 물려서 저래요. 메리제인의 식단은 많은 음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저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밥 계속 먹여야 돼요. 이 무한 배고픔이야. 지금 무한 배고픔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 쌀 먹을 거 안 주면 가족 먹음? 아, 죽어요. 죽어. 지도 없이 나가도 되나? 나갔다. 곧.
자, 메리제인 빨리 돌아와라. 지도 하나만 구해갖고 와, 지도. 오, 나이스. 라디오 채널 주파수를 돌려서 용감한 신세계에 관한 정보를 듣는 게 어떨까? 좋아. 문도 원래대로 다시 안 돌아가나요?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안 돌아가고. 하여튼 방사능의 무적이기 때문에 좋은 것 중에 한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문라이더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강해진 거잖아. 우리 딸이 강해진 거니까 난 개인적으로 아빠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 딸이 뭐 괜찮습니다. 건강하면 됐지 뭐. 오! 정부의 응급 발표 서비스를 들을 수 있었다. 바깥에 핵 낙진이 대부분 사라졌대요. 굿. 찰스 종세. 밥 먹, 물 먹읍시다. 식량 충분하고. 오! 나이스! 우리는 이미 가능한 모든 주제를 토론했고 더 이상 누구도 말하길 원하지 않는다. 정적이 거슬려서 뭐라도 해야 된다. 라디오 듣기. 라디오 고장날 기세인데 이거 느낌이? 고장날 것 같은데? 안 고장났다. 아들 밥은 아직 안 줘도 돼. 배고픔 뜰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네. 이 배고픔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줘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약간 엄살 부리는 거고. 와, 음악도 좋구나. 아빠랑 아들. 오, 좋았어. 정부가 구하러 오기 위해서 라디오 항상 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이제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진짜 쓸데 많아요. 라디오 없으면 거의 구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좋았어. 정부가 우리를 구하러 오는 길. 며칠 내로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에게 앞으로 지시사항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니 이때는 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지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 배고픔. 자, 여러분 12시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성의 시간 여러분 12시.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방 중계 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여러분 엄지손가락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저희 방에 또 여기 눌렀는데 추천송이 있죠? 총 6가지 버전의 추천송이 있고요. 보시다 보면 하나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런 말에 속지 말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탈수되면 그때 줄게요. 왜냐면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막 다 주면 다 낭비됩니다. 바퀴벌레!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잡는데 이걸 쓸 순 없죠. 책으로 씁시다. 책으로. 이러면 식량 생길 수도 있을걸요. 아마 바퀴벌레 잡아서. 페리똥똥이님 고맙습니다. 형제랑님 고맙고요. 아나증말모님 고맙고요. 도모리님 고맙습니다. 아슴님 고맙고요. 아슴이키님. 왔다! 우리 딸! 뭔다! 물 갖고 왔나?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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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만 물 이만큼이야. 물 완전 물 리터로 이거 완전 그냥 회사용 그 리터 이렇게 딱 어깨에다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왔어. 식량만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아, 방사능 바퀴벌레구나. 어쨌든 쫓아냈습니다. 어, 도끼 구했나? 식량 한 개. 병원에 갔었구나. 어, 병원에 갔었고. 그리고 물 두 개. 방독면도 한 개. 어! 방독면 갖고 왔네! 어, 도끼도 갖고 왔고. 아, 우리 딸 진짜 대박이다. 지도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 우리 딸. 죽은 환자 중에 하나의 등에 도끼가 박혀 있었대. 와. 어, 이거 읽으니까 되게 슬프다. 과산화수소구나, 이 물이. 쪽지에는 이걸 써 환자 냄새는 정말 끔찍하니까 라는 방송면이랑 쪽지가 있었대. 아, 근데 글을 읽을 수 있구나, 돌로리스가. 아, 예, 예, 메리제인. 자, 물 주고요. 전체 물 한번 주고. 메리제인은 물 안 먹어도 되죠? 식량만 계속 챙겨주는 겁니다. 자, 또. 자, 나갈 준비하고. 황무지는 메리제인의 상대가 되지 못한대. 어? 밖에 소방관 무리가 있다. 놈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면서 항복하고 모든 물자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대요. 이게 미쳤나? 지금 이거 지금 한번
인간 말살 병기를 지금 밖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어? 지금 인간 종이 멸종당하고 싶지 아주 그냥 와가지고 어디 항복하라고 지금 이게 일단 총으로 지금 어 최근에는 소방관의 의미가 많이 변색한 모양이다. 총으로 갑시다. 총으로. 네. 생체병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됐어. 잘했어. 됐어.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걔도 구해와야겠다. 총 몇 발로 겁쟁이들을 내쫓은 사실이 그리 놀랍지가 않다. 오 좋았어. 메리제이는 배가 매우 고픕니다. 티미는 굉장히 용감해졌습니다. 티미가 추천했나? 메리제이는 계속 밥 먹여야 돼. 메리제이는 끊임없이 밥을 먹여야 돼. 자 그리고 나가자. 자 메리제이 화이팅! 지도! 지도만 갖고 오자 지도! 지금 너무 좋아. 우리 딸 문돈인 것 같습니다. 지도만 있으면 완벽해 지금. 지치지도 않아요. 네. 팀이 배고프구나. 팀이 밥 챙겨주고. 그냥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 여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를 미치게 한다. 문도만 일하네요. 아니 지금 저 소처럼이라는 게 원래 활동성이 좋은 애예요. 원래 운동 좋아합니다. 까페라텐인 것 같습니다. 목마름 정도는 좀 기다려주고요. 탈수 정도 되면 그때 밥을 물을 주도록 하고 배고플 때는 밥 꼭 먹여줘야 되고. 어? 돌연변이 설치류가 우리 보급품을 공격한다. 쥐인지 토끼인지 변이된 햄스터인지 확신이 안 선다. 총으로 갑시다 이건. 총으로 갑시다. 문도 너는 러브니인 것 같습니다. 아! 토끼로 갈걸. 아 제발. 아 대박. 총 폭발했어. 어 가족들 심심할 것 같은데. 그냥 총 없어도 됩니다. 인간 병기가 있으니까요. 탈수. 엄마 배고픔. 다들 지지해온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 이거 지도로 표식 남겨야지만 이거 엔딩 구하러 올 텐데. 이거 우리 위치를 밖에다 알리는 거거든요. 지도 보고. 아 딸이 지도가 뭔지는 알까? 우리는 지도 없이도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틀렸다. 다행히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다. 오 다행히 기회가 있구나. 돌로리스, 테드, 티미 다 좋고요. 지도가 뭔지는 알겠죠? 어?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아까 했다가 라디오 터졌어. 이거 아까 했다가 라디오에서 불러가 터졌거든요? 그냥 넘깁시다. 이거 넘깁시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했다가 무슨 뭐 식량 같은 거 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 아까 라디오 터졌거든요? 다들 지지해온인 것 같습니다. 복불복이긴 한데 안 하는 게 최고. 아 미쳐간다. 미쳤다. 애들 드디어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아 아무데도 안 나와서 미쳤어 드디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 1위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1000명 정도가 벌써 추천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한 15,000명 정도 보시는데 여러분인 고맙습니다. 티미는 미쳤습니다. 돌로리스는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닙니다. 테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미쳐도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미친대로 놔두세요. 저 여기 풀립니다. 아무도 서로 말하려고 들지 않는다. 다퉜구나 또. 그리고 이 상태로 아 책상 걸리... 아 책상 안 걸리... 문도! 자 우리... 오! 우리 딸! 우리 딸! 지도가 뭔지를 알았구나 드디어. 우리 딸 좋아. 우리 딸 좋아. 야 우리 거의 완벽해. 얘들이 미치지만 않는다면 거의 완벽한 지도 갖고 왔어. 우리는 싸움을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 조금 피해망상인 것 같지만 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아 마트에 갔었구나. 약탈자들이 마트를 점거하고 주변을 약탈하고 있대요. 되게 위험하대 지금. 우리는 마트에 남아있는 경비의 수가 많지 않음을 깨달았고 약탈물 중에 일부를 몰래 훔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오, 야 식량 4개 총 1개 총도 갖고 왔네. 아 진짜 지도 갖고 왔고 지도 갖고 왔고요. 물은 좀 안 갖고 왔다. 물은 안 갖고 왔는데 딸이 약탈자들을 처리했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대박이다 진짜. 목마름, 미침, 피로. 목마름, 미침, 목마름, 배고프. 회식 한번 하자. 나 회식 한번 합시다. 아, 아 물은 아껴야 돼. 물은 아껴야 돼. 탈수까지 버팁시다. 자, 또 밥 주죠. 어? 비밀문! 비밀문 발견. 이거 후라시로 들어갑니다. 비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탈자들을 심량화 시킨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 아무것도 발견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자, 이제 다 물 한 모금씩 하시고. 자, 메리제인은 밥 먹고. 어, 티미도 배고프구나. 티미도 밥 먹고. 대청자님 고맙습니다. 자, 메리진 화이팅! 인육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은 지도가 뭔지도 아는 애예요. 그 정도 사리 분별할 줄 알죠? 니코니코닉님 고맙습니다. 하나 만져봅니다. 테드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대부분 자신 내면의 악마와 싸우느라 힘을 쏟는 것 같다. 돌로리스는 가끔 두렵게 느껴진다. 티미는 5분 전까진 괜찮았는데. 됐어. 어. 다들 상태는 지금 좋아요. 미쳤다 뿐이지. 어, 티미 생일 선물. 티미 생일 선물로 책을 선물해 주도록 하죠. 티미의 생일입니다. 토마토 생일 케이크랑. 아, 티미. 곰돌이 눈깔 좀 그만 팔래? 흠숱하다 왠지. 이미 미친 상태에서도 책을 잘 읽는 5분 학생입니다. 테드 배고프구나. 돌로리스 배고프고. 둘 다 가보줍니다. 어! 나이스! 강아지 이벤트 드디어 나왔네요. 프레쉬를 들고 나가면 밖에서 뭔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 눈을 휘번뜩 뜨면서. 강아지 이벤트. 자, 여러분들 오늘 개까지 보시겠네요. 그렇죠. 강아지. 굉장히 지쳐 보였고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강아지는 밖으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마름, 미침, 피로, 목마름. 탈수까지 자리죠. 오! 나이스! 생존자 표시! 야, 엔딩까지 가는 완벽한 활로가 열렸습니다. 생존자 표시. 아까 그거 우리가 못했던 거죠? 이 지도를 보고선 우리의 위치를 좌표를 적어서 병석에 넣은 다음에 밖에다 놓은 겁니다. 미친 거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풀려요, 언젠가. 그 미쳐도 다 할 거 다 해. 미쳐도 할 거 다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탈수, 미침, 탈수. 자, 자, 물 먹자. 이거 봐다. 우리에게 아다 승무만큼 의미가 크진 않다. 아다 승무는 시골에서 타시는 분이니까 지비로 핵폭탄이 떨어질 걱정도 안 하고 소를 세면서 살고 계신데 승무 사진을 볼 수 있나? 그게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이 달랐을 텐데 이거 번역자가 좀 장난쳤나? 네. 이거 원래 삼촌이거든요? 삼촌 이름도 저거 아닌데 바비 삼촌이었나 뭐 그랬는데. 어, 원래 삼촌이거든요 저희가. 에이다 승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승무님 사진이 발견했고요. 뭐야? 뭐지? 오늘 테드가 한 일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방독면에 대고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테드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에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질을 계속했다. 보아하니 테드는 방독면이 통조림을 훔치려고 하는 피해 굶주린 외부인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테드가 폭력적인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라이트 훅과 가족을 지키려는 열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역시 방독면은 완전히 망가졌다. 테드가 누가 주인인지 보여준 것이다. 아, 나 진짜 쓰레기 진짜 아주. 아, 돌로리스는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우리의 엄격하지만 공정한 배급 규칙을 완전히 어기고 개걸스럽게 식량을 먹고 있는 돌로리스를 붙잡았다. 우리가 돌로리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처음엔 굉장히 짜증을 내더니 우리의 낭패감에 눈물이 터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다.
무엇이 돌로리스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식량은 분명히. 아, 나 이거. 티미는 더 이상 미치지 않았습니다. 테드는 더 이상 미친 상태가 아닙니다. 오케이. 아, 근데 돌로리스만 미쳐있죠? 아, 지금 미치겠네, 지금.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아. 방독면 지금 고장났잖아, 지금. 아, 식량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방독면 지금 어떡할 거야. 하여튼 이제 그만 미쳤다니까요. 딸이 물을 좀 구해와야 되는데. 왔다! 문다! 딸, 물! 물이 필요해, 딸! 우리 딸 물 갖고 왔니? 왜 오늘 뭐 가져온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딸? 어떻게 된 거야? 바깥으로 떠난 우리의 몸은 발각돼서 미행이 붙었대요. 아, 불행히도 탐험 헛수고였대. 우리 딸이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갔던 데인가? 지도 위치 바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뭔가 좀. 자, 또. 바깥으로 타워를 왔을 때 바깥에 버려진 탱크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탱크는 고장나 보였지만, 유용한 물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딸! 나왔다 오자. 지금 방독면이 없으니까. 방독면이 있으면 다른 사람 내보내려고 했는데. 뭐 있었니? 방독면! 와, 좋아! 탱크는 방독면을 포함한 보호물자가 갖춰져 있었다. 방독면 됐어. 해냈어. 좋아. 자, 방독면, 역시 딸. 역시 우리 딸 최고야. 군주님, 네. 아, 나갈 준비하고요, 벤제인. 개 왔다, 개. 개가 돌아와서 우리가. 오. 강아지가 꽤 지치고 배고파 보여서 식량을 좀 나눠줍시다. 이거 나눠주면 대박이에요. 나중에 식량을 3개로 보답합니다. 물을 좀 갖고 왔네, 물. 물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이 산으로 찍을까? 여기 어때요, 여기? 가서 물 좀 구해오게. 어차피 필요한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 뒤로. 머리 뒤로. 머리 뒤로 찍었습니다. 좋았어. 강아지한테 식량을 하나 줬지만 이름도 붙여줬어요. 팬케이크라고. 자, 먹읍시다. 탈수 배고픔 미침. 탈수 배고픔. 자, 회식 한번 합시다. 자, 다들 회식 한번 합시다. 메리지는 물 먹지 말고. 물 필요 없는 애죠. 넘치는 침이 있어요, 그에겐. 그녀에겐. 아, 팀이도 안 먹어도 되는구나. 좋았어. 일단은 여기로 보냈습니다. 아, 여기로 보낼걸. 여기 미리 찍어놓자. 딸 때문에 자꾸 안 보이니까,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물이 많이, 물 많이 줄 것 같아. 엄마 미친 것만 빨리 풀었으면 좋겠네요. 엄마 미쳐가지고 또 사오실까봐 걱정되네. 정적보다 짜증나는 것은 없다. 음악 라디오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아무리 들어봐도 도움이 되질 않나. 이거 라디오 이거 함부로 작동시켰다가는 부서질 것 같은데. 작동시키지 맙시다. 네, 이거 고장납니다. 고장날 것 같아. 내비둡시다. 그렇지, 아빠 미쳤고 대신 음악을 못 들어서. 아, 또 아빠. 아, 아빠랑 엄마가 문제야. 아, 테드 한번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문도만 있어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다른 애들도 내보내긴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들어오면 다른 애를 내보내겠습니다. 오케이. 군용 방송을 들었다. 군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모든 지역에 있는 생존자들은 인근 공원에 가서 최대한 많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탈출을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고 했다. 오케이, 좋아. 도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가서 나무 잘라가지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도끼가 사라집니다. 네, 도끼 기부예요, 이게. 이걸 해야지만 엔딩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망가졌다.
아빠 미침은 또 물건 또 부술 텐데. 목마름 미침, 목마름 미침. 목마름은 하루 정도 참아. 버퍼가 좀 있나요? 어, 티미가 상태가 좋지 않다. 얘기를 좀 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티미가 상태가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랑 얘기를 해 지금. 아, 여기서 누가 누구랑 얘기를 하지 이게. 부모님 둘 다 지금 다 미쳐버렸는데. 아, 같이 미쳤어. 아, 미친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또 미치죠.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미친 사람이랑 괜히 말을 붙여가지고 또 미쳤어.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고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터치터치. 화면에 터치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아재 아재 봐라 아재. 추천성 불교보전 듣고 오셨습니다. SK님 고맙습니다. 조언 하나 하자면 좁은 핵대피소에서 미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 아, 괜히 말 붙였네. 아, 말하지 말걸. 아, 괜히 이게 미칠 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노답이네 진짜 얘네들. 탈수 배고픔. 아, 물이 떨어져 간다. 우리 어디 갔니 우리 딸 물 지금 없어? 어, 바깥에 한무리의 사람들이. 결코 친절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한때 동네에서 봤던 이웃들인데 아마 더는 이웃사람의 정 같은 것들을 신경쓰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은 분노에 찬 손으로 무거운 손전등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 그들이 침입해서 우리의 모든 물건을 훔쳐가기 전에 우리는 그럼 우리 친절한 이웃들에게 총알탄을 박아주겠어. 어, 총소리 들리죠? 아, 총 부서졌네. 연장. 어, 그 대신 도끼 얻었어. 강도 중에 하나는 도망치면서 도끼도 떨어뜨리고 갔다. 이제 도끼가 올바로 쓰이게 해야겠다. 특히 우리에게 강도질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젠장 말이 씨가 된다더니 총이 고장난 것 같다. 아, 얘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번 내보내야겠다. 근데 미친 상태로 내보내면 또 죽는데. 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들어왔네요. 팬케이크가 우리한테 막 계속 뛰어다니면서 열어달라고 막 짖으면서. 지도를 챙겨갑시다. 지도를 챙겨가면 뭐야? 아, 통조림 3개. 나이스. 메모리님 같습니다. 강아지가 나한테 우리가 소리 질러서 지도 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통조림 3개.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식량은 많으니까. 배고픔. 물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서 좀 큰일이네. 그냥 물은 아직 안 줘도 됩니다. 물이 문제네요. 어, 파이프 초록색 액체. 파이프에서 초록색 액체가 나와서 고치러 가야 되는데 책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방독면 쓰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하늘진이님 21개 고맙습니다. 메모리님 고맙고요. 초심님 고맙고요. SKJ님 고맙습니다. 어! 우리 딸 왔구나! 우리 딸 물! 물 갖고 왔어! 좋았어 우리 딸! 우리 딸이 물을 좀 갖고 왔네? 똘 뭐 갖고 왔니? 그 초록색 물 나오는 것도 완전히 해결했고요. 어? 우린 탐험대가 어디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법사처럼 차려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 사람들과 보호품을 몇 가지 물건과 바꾸길 원했다. 공정한 거래 같아서 그들을 초청했다. 아, 그게 저거 바꾸는 거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낡은 언제부턴가 구석에 놓여 자기만의 삶을 사는 양말 한 짝을 사고 싶어 했다. 아, 마법사들은 양말과 물병 몇 개를 교환했다. 아, 우리 양말 사갔대요. 그래서 이제 무리 3개가 생긴 거구나. 그럼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건가, 메리제이는? 아빠 양말 가져. 아, 이 양말 사간 거죠? 일단 지금 얘들 목마름도 좀 해결해주자. 미리 해결해줍시다. 애들이 좀. 메리제이는 물 안 먹으세요. 자, 메리제인. 자, 메리제인이 그게 뭔지 몰라도 그걸로 변해버렸다. 우린 메리제인이 메리제인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겠다. 온종일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어봐야 될까?
걸면 안 됩니다. 걸면은 메리제인이 스스로를 괴물로 인식하고 죽더라고. 어, 뭐야? 말 안 걸었는데? 어, 메리제인 떠났어. 문도 박살났대. 아, 이럴 수가. 문을 왜 박살내고 갔어, 메리제인? 어, 이거 탈출하는 게 있네. 정적과 공과 거대 민달팽이 중간쯤 되는 존재는 우리를 조금 불평하게 만들었다. 아마 우리가 광기로 통하는 길에 서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어, 이러면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문도가 문도 박살내고 갔어요. 라임 좋은데? 아, 그냥 넘어갔었어야 될까? 옛날에 말 거니까 죽었는데. 아, 누군가 밖에 나가야겠다. 누가 아까 좋았지? 상태가? 아빠 나가, 아빠. 아, 미친 상태로 나오면 죽을 텐데.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티미가 계속할 일이 없을 일이 없습니다. 돌로리스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데? 테드는 밖으로 떠났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어? 벽돌 한 장이 떨어져서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끔찍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구멍을 확인해서 냄새의 근원이 뭔지 확인해야 된대요. 갑시다. 아, 문도 없어지면 이거 갑자기 큰일인데 이거. 뭐야 이거. 총 원래 고장났었죠? 우리는 구멍에서 발톱이나 송곳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일부분이 튀어나올까 두려워하며 구멍을 엿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토마토 수프 통조림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죽은 쥐 두 마리를 발견했고, 오케이, 그 통조림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쥐한테 빈 통조림으로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아줬고요. 좋았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통조림 하나 발견. 자, 미친 것만 빨리 풀리자. 미친 것만. 미친 것만 어떻게 해보자. 미친 것만. 어, 소방관 물이 또 왔어. 아, 총 고장났는데 지금. 야, 도끼로 위협해. 총소리 났다. 다쳤겠다. 안 다쳤나? 안 다쳤어. 어, 도끼도 그대로 살아있고. 겁쟁이 녀석들을 쫓아내기엔 도끼를 몇 번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데 내 손목을 걸지. 해충 같은 녀석들은 절대 박멸되지 않고 밤이 되면 그림자 속에서 다시 기어나온다. 도끼의 나를 갈아둬야겠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야, 지금 아들이랑 엄마가 지금 완전 터미네이터야. 살인머신이야, 살인머신. 물 먹자. 쌀 도망갔어요. 어! 팬케이크! 팬케이크가 우리에게 기어왔지만 심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다. 개가 다쳤습니다. 치료합니다. 치료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지금 거의 2만명 되신 분. 어허! 팬케이크! 아우, 시끄러워. 2만명 가까이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 나왔다. 어, 미친 것도 다 풀렸고요. 근데 아빠가 죽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빠가 죽었을 것 같은데. 초콜릿터님 고맙습니다. 다 제정신 차렸고요. 대박. 얘는 초반에는 되게 쓸모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이벤트 하나씩 줘요. 응급약도 얻을 수 있어요. 어, 좋아 좋아. 상태 지금 다 괜찮습니다. 좀 피로하지만 아빠만 돌아와주면 되는데. 아빠만, 아빠가 돌아와줄 수 있을까? 배고픔, 엄마 배고픔. 회식 한번 해주자. 우리가 막 잠을 청하려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아, 누구지? 문을 열어야 되는 걸까? 문 열까요? 베네님 고맙습니다. 아빠일 수도 있는데. 엽시다. 문도? 아, 테드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다. 테드 죽었나? 그건 멋지고 이상한 양복을 입은 신비한 남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통조림 스프 몇 개를 줬다. 통조림으로 다음 며칠을 더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 나이스. 출입구를 여는 건 꽤 끔찍하다. 문을 열면 끔찍한 질병에 걸릴 것 같아.
아, 문 열어가지고 질병에 걸렸구나. 아, 통조림의 요정이 통조림을 주고 갔는데 그 대신 문 여는 바람에 질병에 걸렸어요. 응급약이 없는데 걔한테 써가지고. 아빠는 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어, 나 있다. 라디오에서 군의 방송이 또 있었고. 생존자 무리에서 한 명이 무리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과 만나야 한다고 했대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군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좋겠대요. 일단 엄마 갔다 와. 아, 아들이 갔다 와야겠다. 자, 팀이 갔다 와. 엄마 병 걸렸으니까. 네. 어, 진지해 보이는 군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 노트를 작성한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 우리가 좋은 인상을 줬다면 좋을 텐데 우리 나들이 옷이 폭발 중에 사라진 게 유감이다. 어, 옷을 이렇게 입고 가서 너무 걱정됐나봐. 탈수 목마름. 자, 물 먹자. 아, 아빠 죽었다. 아, 아빠 죽었네. 엄마 밥 계속 주자고?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어. 응급약 어차피 좀 있으면 생겨요. 왜냐면 저 우리 스프레이가 있기 때문에. 무한 게임 아니에요. 좀 이따 구하러 옵니다. 이게 차츰차츰 이 스프레이를 응급약으로 바꾸는 이벤트만 나오면 완벽해집니다. 아, 문도가 왜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아, 문도만 안 나갔었어도. 아니, 얘, 왜 갑자기 얘 또 피로해졌냐? 못 나가게. 아, 나갈 수 있다. 좋았어. 팀이! 팀이 화이팅! 정신적인 피로를 말하는 거구나, 저 피로가. 자, 제발 팀이. 방독면도 없지만. 팀이 사망 안 합니다. 좀만 더 버티면 울 거예요. 막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강도가 침입. 야, 도끼로 발라버려. 아, 죽여. 죽여버려. 아주 엄마 그냥 엄마한테 그냥 아주. 나이스. 됐어? 이번에는 집을 보호할 수 있었대. 베인글로리 좀 이따가 합니다.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베인글로리 또 가죠. 어? 강아지는 밤중에 몇 번이고 깨어났다. 꽤 활기가 넘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모양이야. 어, 내가 내보내요, 내보내. 이거 내보내. 갖고 온다. 물! 물 갖고 와라! 아, 강아지가 물을 갖고 올 수 있나? 아, 식량 갖고 왔죠. 그렇죠. 어, 강아지가 물을 갖고 올 수는 없죠. 위에다가 담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물 갖고 와야 되는데. 엄마 탈수. 아, 이거 탄약 제공하고 싶다. 어, 괜찮은 탄약을 제공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거래할까요? 이거 아까 거래했더니 라디오 고쳐줬는데. 이거 응급약 줄 수도 있거든요. 갑시다, 갑시다. 이거 주면은 사기당하고요. 이거 주면은 뭔가 바꾸긴 바꿔주더라고. 갑시다. 응급약이 필요해. 자, 아들 들어왔고. 아들, 너 뭘 갖고 왔니? 아, 식량 하나를 바꿔줬네. 아, 쓰레기가. 이 쓰레기야! 식량, 내 탄약 하나를 지금 식량 하나로 바꿔줬어. 티미는 뭐 안 갖고 왔니, 티미? 어, 티미 뭐 갖고 왔구나. 식량 하나. 카드? 카드 원래 없었어, 우리가? 카드도 갖고 오고. 아, 물을 갖고 와야 된다고, 물을.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엄마 내보내면 죽을 텐데 이거. 식량 다 챙겨주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식량 많으니까 어차피 이번엔 나가지 말자. 아, 강도 이 자식들 진짜. 아, 도끼로 맞박을 그냥 찍어. 깨부셔 꿀통을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했어? 어, 또 보호했다. 약 먹어야 되네 지금. 이거 약 바꾸는 이벤트 언제 나오지? 나올 때 됐는데 지금. 엄마 밥 더 먹으세요.
그러니까 짐 싸지 말고. 그러니까 강도 엔딩 뜰 수도 있겠네. 힘이 계속 배고프고 목마름. 엄마 물 좀 먹여주고. 엄마 나갈까요? 아,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 갑자기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아, 엄마랑 아들이 계속 또 말싸움을. 걔 눈이 왜 저런가요? 단추 같죠 완전. 그 앞으로 튀어나온 그 개소리도 잘 내요. 아, 이벤트가 안 뜨네. 이거를 응급력으로 바꾸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뜨고 있어서. 엄마 나갔다 와. 가. 죽어도 어쩔 수가 없어. 나갔다 와야지. 엄마. 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아 또 강도 진짜 팀이 죽여버려! 부셔버려 좀. 아. 환장하겠네 지금. 어 또 뭐 팀이는 꼴이 마냐. 말이 아니야. 물 줘. 잘했어 팀이. 팬케이크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오케이 가서 응급약 가지고 온다. 팬케이크 가라! 응급약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뭐야? 뭐 갖고 왔어? 아 식량 좀 그만 갖고 와. 지금 이제 뭐 뱉어져 죽겠어 지금. 식량 너무 적으면 물 좀 갖고 오라고. 물을 좀. 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우리 물 없어서 지금 엄마까지 내보냈단 말이야. 병자를 내보냈어 지금. 아 또 뭐야. 아 티미는 탐험소에서 대피로. 티미가 녹슨금속에 베어서 손에 상처가 났고 상처가 감염됐다. 상처가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다. 아 어쩔 수 없어. 손잡고 손가락 잘라버려. 야 잘라버려 손가락 도끼로. 아, 잘랐습니다. 다쳤죠? 어, 아, 아니구나. 불에 달군 도끼 날로 상처를 소독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용감한 아이였고요. 아, 되게 똑똑했구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금방 끝났다. 도끼는 이전의 모양새를 찾을 수 없지만, 티미는 훨씬 괜찮아 보였지만, 아이쿠! 도끼가 살짝 미끄러졌네? 분명히 꽤 아플 것이다. 티미는 다쳤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게 옛날에는 도끼로 손 자르는 건 줄 알았는데. 밥 좀 먹이자. 난리 났다. 큰일 났네. 우리 무기가 없는데. 어 강도 들어오겠는데. 아아 강도 엔딩 매드맥스 나쁜 놈들. 아. 19일 괴물과의 사투. 돌로리스가 미쳤고. 아, 이번에 미친 것 때문에 좀 너무 딸을 너무 일찍 잃었어. 딸이 너무 일찍 문드로 변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나가서 미친 게 좀 컸네요. 재밌었습니다. 당신은 비명 행사했습니다. 아, 저런 걸로 나오는구나.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범이 왔네요. 왔습니다 여러분들. 범이 왔군요. 딸이 문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확률이에요. 뭘 골라도 확률이에요. 뭘 골라도 확률이에요. 자 갑니다. 자 우리 딸.